막내 아들이 할빈에 있는 부모님을 찾아뵙고 싶다는 연락을 해와서요. 저희는 지금 하얼빈 태평국제공항에 도착해 아들을 영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얼빈은 그간 국제선이 임시청사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외국에서 오시는 손님들은 상당히 불편함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임시청사는 중국 공군이 사용하는 그런 비행장을요, 임시로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좁기도 했지만 시설이 충분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2일 아들이 도착하는 날 국제선이 신청사로 이사를 해서 아들이 신청사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반갑게 아들을 맞습니다. 아들은 혼자서 온 것이 아니고 돌아오는 9월 달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 약혼자와 함께 도착을 했습니다. 비행기가 저녁 늦게 도착을 해서 집에 들어오니까 자정이 다 되었더군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함께 산책을 하며 아침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함께 북18번가 아침 시장을 찾았습니다. 유튜브에 이 아침 시장에 와서 자주 이 두부뇌를 먹는다는 것을 알고 예비 며느리가 함께 먹고 싶다고 해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송화강변으로 가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저희 막내도 어느새 40이 넘어 버렸습니다. 엄마와도 반갑게 사진을 찍습니다. 일을 하고 있어서요, 주말을 이용해서 짧게 다녀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앙대가부터 찾아왔습니다. 중앙대가는 늘 그렇습니다만은 주말이고 평일이고 간에 많은 사람으로 정말 붐빕니다. 주말이라 이곳에 사는 아들과 며느리도 함께 중앙대가를 찾았는데요. 나이든 어려운 저희보다는 형제 간에 안내를 해주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사람은 며느리가 귀여운지 계속 며느리의 손을 잡고 다닙니다. 점심은 동파육이라고 흔히들 하는 빠로우로 먹었는데요. 이 집이 맛있는 집이라고 아들 내외가 소개를 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특히 중국에 있는 아들은 동생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동생이 오면은 정말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새로 이렇게 동서가 생기니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그래서 맛있는 집으로 안내를 한 것이죠. 이 빠로 집은 아마도 제 친구 황지우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기 때문에요. 이 집을 자주 오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디오 호텔 앞에서는요, 오늘따라 또 아주 멋진 연주가 2층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발코니 음악이 아주 이제 유명해져서요, 많은 사람들이 즐깁니다. 바이올린 연주로 들려주는 사랑의 세레나데. 연주 솜씨도 좋고 노래도 좋아서
저절로 발길을 멈추고 듣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사랑으로 충만되어져야 하는데요.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새로 가정을 꾸며서 살아가려 하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행운입니다. 아내의 바람은 손주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손주를 꼭 나라고 합니다. 대가를 쭉 걸어 올라가서 방홍기념탑 앞에 와서 또 사진을 찍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아주 밝고 상냥해서 아내도 그렇고 저도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좀 더 많은 사진을 찍어서 기념이 되도록 하려 했는데요. 사진을 찍어주는 제 마음이 기뻐서인지 사진을 찍는 일이 아주 즐겁기만 했습니다. 이 스탈린 공원에 이렇게 또 사람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앙대가와 아울러 이 스탈린 공원은 하얼빈에 오시는 모든 사람들이 즐겨 찾아서 기념사진을 찍어 가십니다. 올해도 여름에 하얼빈을 찾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요. 저도 이곳에 올해는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모두 상의한 결과 저희는 하얼빈 대극장 자작나무 숲속에서 바베큐를 해 먹기로 했습니다. 매 주말이면 저희는 해 먹게 되는 이 바베큐지만요. 한국에서 온 막내 아들 내외는 아마 이런 기회가 별로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는데요. 중국 며느리가 아주 이런 것을 좋아해서요. 이 야외에서 하는 모든 장비를 구비해 놓고 있어서 이렇게 야외에서 바베큐 해먹는 것을 즐깁니다. 보고 계신 저것은 화장실입니다. 이런 데 나오면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요. 저렇게 간이 화장실도 설치해서 불편하지 않게 해놓는 그런 마음이 아주 고맙기만 합니다. 저는 아들이 직접 양꼬지를 굽습니다. 신선한 양고기를 사다가 미리 다 준비를 해서요. 저 꼬지에다가 저렇게 꽂아서 숯불에 구워 먹는 거죠. 아내는 이 망고가 한국에서는 비싸서 잘 사먹지 않게 되었다면서 예비 며느리에게 망고를 가서 먹도록 줍니다. 그리고 수박. 이 수박이 이렇게 크냐면서 하는데요. 여기는 수박이 싸기도 하지만은 참 달고 먹을만해서요. 여름에는 모두들 수박을 참 많이 사 먹습니다. 정말 저희는 매주일 이렇게 밖에 나와서 야식을 하게 되는데요. 바쁘게 생활해야 하는 서울 생활 속에서는 마음은 있어도 장소도 그렇고 잘 해먹게 되지를 않는 그런 야외 활동입니다. 새우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국 며느리가 간이 가라오케 장비도 가지고 나와서요. 그래서 또 막내 아들이 노래를 불러줍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듣는 막내 아들의 목소리로 저희를 즐겁게 해주러 온 것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직접
연예인처럼 노래를 불러 주었습니다. 또 저에게도 기회가 왔어요. 저도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정말 오래간만에 활력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제가 노래를 마치자 다음 순서로 아내가 노래를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또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아내가 좋아하는 제기차기도 해봅니다. 이 하얼빈 대극장 주변은요 습지인데요 호수도 있고 또 이렇게 야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넓은 장소들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틀간의 짧은 방문이기 때문에요 아쉽게도 저희는 막내 아들과 약혼자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뭐 이런 이별이 늘 있는 일이죠. 이별이 있어야 또 만남이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막내 아들과 예비 며느리도 아주 아쉬워했습니다. 이 아내가 다음에 빨리 또 찾아오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요. 이제 머지않아 빠른 시간 안에 또 시간이 나는 대로 찾아올 것을 약속하고 둘은 떠나갔습니다. 사실 하얼빈은 국경이 있어서 그렇지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멀리 미국에서 살 때는 자주 못 왔지만요. 이제 한국에 살림을 차린다고 하니까요. 자주 찾아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둘이 와서 우리를 아주 즐겁게 해주고 떠났습니다. 막내 아들의 방문을 기록에 남겨놓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